지금 복합비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해야 되겠네. 지금 요 위에도 비 있잖아요. 야. 요거를 이거 나무를 살려야 돼. 이게 사과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요게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 위에 것들은 지금 병이 붙어 있어도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비료를 줘서 살려야 돼. 비료를 줘, 예, 비료를 줘야 돼.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게 비료를 안 주면 이게 나무 저 겨울이 다 잘못하면 얼어 죽이겠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과가 지금 이게 보면 그 수분 28%에 28.3%에 EC가 0.29 정도 되잖아요. 온도 18도 2분인데 이게 지금 사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들이 저 색이 일찍 잡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네? 색이 일찍 잡히는 거. 요것들은 지금 비료가 없으면 일찍 잡혀요. 아까 그 집 그보다 색이 더 잘 잡혔죠. 이게 이파리 덮는 게. 그죠? 더 잘 잡히는데 이게 더 잘 크냐면 아니거든. 이 농사를, 이게 이제 비료가 작으면 잎이 잘 떨어져요. 비료를 더 줘야 되는데. 새가 나는 게, 새가 나는 게 비료를 많이 주면 색이, 지금 색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 색이, 여기 약간 돌아서 여기 잘 됐다 생각하잖아요. 요래 되면 안 돼. 허허해가 그 집처럼 색이 나다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집은 며칠 전에 비료 뿌리잖아요. 오늘 그 저 지금 뿌리가 돼 있는 게 비료를 지금이라도 비료 좀 줘야 돼. 이거 이 많은 게 뭐 먹고 살 거니 가을까지. 맞아. 오늘 그 저 9월 저 12일이잖아요. 12일도 지금 11월 달까지 뭐 10월 말까지 뭐 먹고 살 건데. 10월 말까지. 지금도 비료가 없는데. 예, 그 이 많은 사과를 갖다가 언니 켜야 될 거. 자 남은 거 자르고 하는 것 때문에 10분의 1도 밖에 안 돼. 10분의 1 재활을 이제 살릴 건데, 그러면, 요걸 이제, 요것들 위에 거는 살아있거든요. 그럼 요거 맛을 내가 상품은 만들 수 있는데, 진짜라고는 100% 못 하거든요. 골드 칼라, 1.5L에, 요건 좀 얼룩이 지더라도 설탕을 1kg 써주십시오. 방법이 없어. 설탕 1kg 치고. 예. 염화가리도. 염화가리 1kg 쓰고. 예, 1kg 쓰고.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럼 얼룩이 진다고. 설탕 때문에 얼룩이 약간 질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얼룩이 지나면 안 그럼 다 내버려야 되는데, 뭐. 이 사과 어디 쓰겠어, 이거? 못 쓴다, 그냥. 그래서 맛이라도 내야 뭐 어찌 해보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따질 게 없어. 지금 이 동네 전체 이래된 집이 하나도 안 있긴데. 두 집. 이만 찍는 거 세 집이라고. 세 집. 며칠 있으면 다른 집도 또 흘러요, 이거. 그렇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이 많잖아요. 예예. 우리가 먼저 됐을 뿐이지 지금 따라 흐르는 집이 많잖아요. 좀 증상하고 그냥 들어갈 거래. 칼 맛이 있냐? 아까 얘기하던 게. 그거 첫 번째 맛 갑자기 막. 아 그게 취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병이 다 묵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병이 묵는데 어쩔 수 없는. 불에 끄시는 거죠. 예예. 예, 그래 그. 이게 잎이 살 수가 있었는데, 비료가 워낙 없으니까, 안에 있는 잎이기, 이게 한 장 따면 아까운 건데, 만져보이죠? 종이 훨씬 비닐이만큼 얇죠? 비닐이만큼 얇죠? 얇네. 아까 그 집에 이파리 두꺼워하죠? 비료 주고는 금방 두꺼워졌잖아요. 그 집에 비료 몇. 좀 하면 되겠나? 비료 요거는 그거 뭐이고, 성장엔 질산태 그걸 구해가 써있어. 질산? 예, 성장엔. 성장엔 가는 비료가 있어요. 예, 성장엔 가는 비료가 있어요. 21다시 복합비료를 반포 정도 해주든지. 아, 21다시 복합을 반포? 예. 100평에 반포? 예, 반포에도 작아요, 사실은. 예, 지금 0.2 몇 밖에 없으니까, 일단 많이 못 무니까 반포를 하자고요.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올게 요소가 섞인 비료를 많이 안 했죠. 몇년 동안 내가 이게 이제 나무가 굶어서 그래 이게. 작년에는 괜찮았다. 예. 잎이 한도 안 갔다 갈게. 예. 작년 안 갔는데 올게가 딱. 비가 많이 요번에. 봄비로 조금 거짓걸 했거든. 예. 하고 비로 봄비로 많이 안 갔다 가요. 예. 하고. 요 봄비로 보자. 요거 900, 800평인데 예. 두 포밖에 안 했거든. 두 포밖에 안 했어요. 두 포하고 나머지 그냥 이거 저거 하고 냉채비로. 예. 그게 약 두 포 됩니다. 그게 너무 비로 작아서. 그래가 나중에는 막 잎이 그 애가. 예. 또 온 좀 자라가. 그래, 저 뭐 그거.
무슨 비료 그거 아니고 이거 갑자기 무슨 빨리 바르는 거 그거 그래 그 유한인가 뭐 그래 유한 예 그거 그래 한포반인가 뭐 하고 그 지금 그 일단은 이거 이러지 얼그러진 거는 이게 병이거든요. 병 병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 바닥에다가 유마 코팅을 자주 해요. 기름 폐죽을 좀 구해놨다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기름을 바닥에 뿌려가지고 요 병은 밑에서 올라오고 땅바닥에 올라오거든요. 고기 좀 좋을 거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며칠 지나면 이게 배알강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맛이 들고 그러냐면 그래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요 위에 잎을 이용해서 맛을 내자는 거지. 그래서 골드 칼라 1.5 리터에 그 염화가리 1kg 설탕 1kg 써서 자고요. 500g 사갖고 1kg 사갖고. 예, 1kg 써. 이거 뭐 방법이 없는데 뭐 너무 심하게 떨어져 버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밑에 거 떨어지고 요 도장지 요거 난 거 요것들은 잎이 안 떨어지는데 도장지 잎마저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랬으니까 요거는 조금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살리내겠다. 예. 예, 이거 생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생나는 이게 휘발이 없으니 게 색이 나지. 아, 휘발이 없이 색이 나지. 비료기가 있으면 잎도 안 떨어지고 색도 안 나. 지금 하면 이것도 그 색도 날 텐데 그러면. 예? 지금 예를 들어 비료하면 그 색도 나겠는겨? 아. 말판에 가가 예를 들어 10월 달에 가가. 아, 그 비료가 있어야 색이 납니다. 예, 있어야 없으면 색이 안 납니다. 있어야 색이 나니까 비료를 하십시다. 아. 예. 오늘 잠깐만. 네. 예. 장금 장거 될 수 있으면 뭔 소리가 다 따내버릴 거. 따내버리고. 예, 따내버리고. 싹 내버리고. 지금만 살리면 예. 낫겠는겨? 예. 못 쓸 것들 빙든 거 따고. 그러면 산더지요. 예, 요런 거. 산더지. 장 것도 따쁘고 좀 어느 정도만 살리갖고 우리가 해보면 이거 안 그러면 나무 굶겨 죽이겠다니까요.